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트리거 물어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무려 725개의 댓글이 달렸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메이크의 구독한만 게이드. 안녕하세요. 메이킷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22일이죠. 22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제가 트리거 물어나눔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거의 2주가 넘게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오늘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트리거 언제 당첨자 발표해요? 이러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바로 오늘 22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트리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요. 빨리 이 트리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이 트리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빨리 저도 치우고 싶네요. 아, 제가 이 트리거를 3D 프린터로 만들었잖아요. 이 3D 프린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트리거 물어나눔 영상에 삼행시, 트리거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참여 방법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삼행시를 안 적어주시고 이메일만 적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메일만 적으신 분들은 삼행시 적으신 분들이랑 공평하게 추첨하면 안 되겠죠. 삼행시 적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참여 방법에 따라서 적어주신 거기 때문에 삼행시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평하게 랜덤으로 10분을 뽑아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로 함수를 써가지고 랜덤으로 아이디가 출력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맨 처음에는 역시 저번과 같이 연습으로 해볼 거고요. 오늘이 22일이니까 2 플러스 2 해서 4번 섞은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한 명씩 공개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건 연습입니다. 71, 81, 6, 136, 82, 179, 103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차례차례 당첨자분들도 한 명씩 공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참고로 이 추첨 영상은 무편집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편집하면 안되기 때문에 무편집본으로 올릴게요. 자, 이제 진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이번에는 물리는거 되돌리는거 없습니다. 자, 2 플러스 2니까 4번 섞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한 명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숫자 뒤에는 어떤 아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당첨자 1번부터 공개할게요. 당첨자 6번, 당첨자 7번, 당첨자 8번, 당첨자 9번. 메이키 구독하시면 알람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같이 물어나눔 이벤트 당첨자 발표나 물어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당첨자 10번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첨자 10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제가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을 거고요.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적어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내로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7일 이내로 답이 없으시면 무효 처리됩니다. 아셨죠? 이번에 아쉽게도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메이킹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꼭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메이킷과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용케이 등록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플러스 친구 용케이나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플러스 친구로 많이 대화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당첨되신 진진맨, 덕후, 몽몽, 에버, 문어두령, 바나나, 정세현, 하늘이, 유튜브 모아님, 아드레날린 주사기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다 나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무료 나눔 이벤트를 이번 한 번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Make it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Make it은 재미난 만들기 영상들 올릴 거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자정에 대한민국과 멕시코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응원합시다.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응원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